한국전력이 경남 밀양에 이어서 경북 청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 또 다른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일부러 다운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한전 소식. 경북 청도의 송전탑 공사가 강행됐어요. 예, 시민단체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도 3평리 송전탑 공사를 폭력적으로 강행한 한전과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평리 송전탑 건설은 송전선로를 지하로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전이 최근에 올 연말까지 송전탑 설치를 마쳐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어제 새벽에 5시에 기습적으로 송전탑 주변에다가 한전 직원과 경찰을 투입해서 그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재를 운반하면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하고 경찰이 충돌해서 10명이 연행됐고 3명은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의료 산업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예.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료 보건 의료 노조의 파업은 지금 전국 이곳저곳에서 계속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야당과 보건 의료계 그리고 노동 시민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또 의사협회장, 치과의사협회장, 한의사협회장 이런 사람들, 그런 의료협회 대표들, 또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구성된 시민단체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까지 발표했습니다. 정치권 대표로 참석한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오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러 그랬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이 원활치 않으면서 의료민영화 반대 게시물이 쇄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홈페이지 접속을 어렵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일단 접속은 됐지만 그 의료법 시행 규칙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의견을 쓸 수 있는 페이지 여기에서만 서비스가 안 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군들은 접속자가 폭주할 때면 전체 홈페이지가 다운되지 이런 현상은 잘 생기지 않는다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접속 차단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개정안 시행 절차를 보면은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이걸 심사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복지부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올라온 반대 의견을 보면은 반대 의견은 6만 건 그리고 찬성 의견은 많아야 수십여 건에 그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누리꾼들의 의혹 제기가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오후에야 정상 작동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접속자 폭수로 생긴 오류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접속이 원활치 않았던 현상도 좀 특이했고 예. 그리고 또 접속을 막을 만한 어떤 이유도 있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예. 네. KBS 간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이익 집단이라고 했습니까? 예,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이 참사 100일을 지음해서 제작 중이던 유가족 관련 아이템이 기획제작국장 그리고 부장의 지시로 중단됐습니다. 특히 이 다큐 3일 책임 PD, CP라고 하죠. 장영주 부장이 유족들은 이익 집단이고 이익의 한 당사자로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농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성 유족들을 취재한다면 균형감과 공정성을 상실한다라는 이유로 제작 중단을 지시했다고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어젯밤에 공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다큐 3일의 홍기호 PD는 그런 부장의 주장대로라면 갈등과 논쟁의 현장을 취재한 모든 루포는 다 중립성을 상실한 다큐가 되는 거냐 이런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영주 부장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회 내부 동성을 KBS가 장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 노조가 KBS 프로그램이 이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농성 현장을 다룬다면 농성을 장려하는 거냐 이런 반문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비판보도하면 비판받아야 될 대상을 장려하는 게 되나요? 예, 그런 셈이 됩니다. 이런 장영주 CP의 얘기대로라면. 자, 유가족들이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예, 알고 있고 오늘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할 때 이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공영방송에 높으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가진 이런 인식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더 크게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들은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은 이 장영주 부장이라는 사람은 길환영 전 사장의 퇴직 논란 당시에 보직을 사퇴하면서 심야 토론 아이템 선정 같은데 길 사장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던 그런 당사자였다라는 점을 다시 지적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은 더 윗선이나 어떤 외부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군 당국이요, 사이버 사령부, 예. 대선 때 활동했던 사이버 사령부에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군수사 당국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에서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이렇게 써있던 것을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 이렇게 패러디에서 배포한 사람이 사이버사의 대북 심리전단 소속 김모 하사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런 식으로 사이버사가 심리전단 아래에 세 개의 조직을 두고 정보 수집, 또 정책을 개시, 대응 논리 개발 이런 세 가지 활동을 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삭제됐던 정치 댓글을 1차로 복원을 해보니까 정치 관련 글은 3만여 건으로 지난 중간 수사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형사처벌 대상을 확정했다고 KBS가 어제 9시 뉴스 그리고 오늘 낮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달 중순 형사 입건된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비롯해서 심리전단장 또 2, 3대장 이렇게 총 19명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KBS의 보도만 나온 상태입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 중간 발표 때랑 비교를 좀 해보죠. 전현직 사령관은 관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입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지난 12월에는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 심전당 단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이버사 요원들만 기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군 조사본부는 옥도경 전 사령관 그리고 그 전에 사이버 사령관으로 재직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냈던 연재욱 씨 이 두 사람을 정치 관여죄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현재는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는 정치 개입 활동이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김관진 장관의 개입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수사 발표는 다음 달 초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중간 수사 발표 후에 6개월 이상 이렇게 한참 지난 뒤에 최종 발표를 하는 건데요.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늘렸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수그러든 상태에서 빨리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입건 단계이기 때문에 기소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이나 또 배당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을 좀 풀어라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더군요. 예,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기업들이 대기업이 특히 임금 인상이나 배당을 늘릴 경우에 그만큼 세금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부담이 늘지 않게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식으로 임금을 늘려서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방안을 다르게 말한다면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배당 확대 이런 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혜입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라 이런 요구만 했지 그 부분을 세금으로 메꿔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배당 확대부는 보전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주식 배당을 노리는 어떤 해외 투기자금이 유입돼서 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라든지 국부의 유출, 임금 양극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말은 임금까지 끼워 넣어서 했지만 비중이 배당 쪽에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배당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또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또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돈을 세금으로 메꿔주겠다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 김태우 의원
순직 소방관 연결식에 가서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예, 김태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죠. 오늘 광주 헬기사고 희생자 연결식이 있던 강원도청 별관에서 의용 소방대로 추정되는 여성하고 환한 웃음을 띤 얼굴로 기념 사진을 촬영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태우 최고위원이 순직한 그 소방공무원들의 운구차로 이동하는 사이에 그 한 여성하고 V자를 그리면서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이 뉴시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SNS에서는 새누리당한테는 최고위원이지만 국민들한테는 최저위원이다, 뭐 국민의 아픔에 소금을 뿌린다, 이런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었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태백역 근처에서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도 나왔고요. 예, 오후 5시 50분쯤에 강원도 태백시의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에서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 그리고 서울행 관광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한 명이 숨지고 83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숨진 60대 여성 승객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관광열차에는 40명, 그리고 무궁화호 열차에는 63명 등 모두 103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사고까지 승객들은 아무런 문제를 못 느꼈고 폭발물 같은 굉음을 듣고 나서야 사고를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단선 구간, 그러니까 열차가 복선이 아니라 단선 구간에서 충돌한 것으로 볼 때 열차 한 대가 철로를 잘못 들어왔거나 아니면 신호체계 이상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10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숨지거나 다친 분이 83명이에요. 거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친 셈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